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호수 원앙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찾기를 반대로 여셨는데, 이거 열면 되죠. 이렇게 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찾기를 반대로 여셨기 때문에. 많이 줄여주고요. 뭐가 이렇게 농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마가 나가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면포를 하셨네요. 그러면은, 원앙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벽 열고. 항상 호수일 때는 마가 나가가지고 원앙 형태를 좀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선수일 때는 상이 나가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호수일 때는 마가 좀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좀 올라가지고요. 나중에 양 달라고 하면 지키겠다. 이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치는 걸 한번 방비를 좀 할까요? 상대 좀 때리는 걸좀 방비를 해주고, 다 방비를 해주고, 상이 치는 말을 다 막아버리죠. 못 때리게. 장구 불러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죠. 장구 불러서 상머리 못 누르게 차가 먼저 잡았고요. 공을 내리면 여기 누르니까 살을 올려서 대응을 해주겠습니다. 뭐 별거 없고요. 뭐큰 수가 없고, 뭐 차가 이게 졸 달라고 온다 이런 건데, 그냥 차가 시키면 되니까. 이병 움직이면 상으로 맞대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정도라가지고. 일단, 뭐, 하이퍼로 좀 비춰내주고, 병 달라 좀 놓을 때, 병 움직이면 죽으니까, 차가 지켜주면 된다는 거. 차가 이제 한칸 올라서가지고 요사 지켜주면서 공 내려가지고 안공을 갖추면 되겠죠. 이게 또뭐 와리가리 하시려고 하시나? 사람 귀찮게 하려고? 포가 넘었다가 뭐 와리가리 그런 거 노리시나? 이렇게 두께고야? 귀찮으실 것 같다. 이제 차가 이제 올라줘서 주고 상이 이제 차그렸죠? 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짜증이 나네요. 얘 이거 잡아야겠다. 이거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공을 내리면 이제 상으로 포치니까 이 상을 쫓고 난 뒤에 공 내려서 사 받고 좀 안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제 가. 딴 데. 가. 너 집에. 주나요? 먹지. 아, 먹으면 포는긴다고? 먹으면 포는겨서 찾아먹는다. 그러네. 상이 먼저 뜯겨버렸네. 야, 요상이고, 빨리 좀 쫓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3줄 잡을게요. 결국에는 얘 죽을 것 같은데, 느낌에. 굉장히 걸리적거리네요. 차가 또 여기 오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당겨놓겠습니다. 이제 같이, 올라가. 이제 누르겠다. 집에 갔으니까. 그럼 먹고 먹을 때 장구 불러가지고 2차 잡겠다 그런 거 생각하시니깐요. 오늘 가풀이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가 좀 많으시네. 그다음에 사 받으면 좀 안정적인 형태 되겠죠. 다시 사 받아주고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고요. 저도 이제 슬슬 공격 가봅시다. 아, 또저 자리 저 자리 굉장히 좀 좋아하시네. 마가 떠서 일단 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달라고 해보고 차달라고 해보고 차 죽었죠? 포가 나오면서 차달라고 하면 차가 다이죠? 어차피 넘어서 잡을 거기 때문에 뭐 여기 가더라도 넘으면 죽죠? 이거는 뭐 엥? 이러면은 면포가 넘어서 차또 죽습니다. 양차 다 죽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양차 다 사망이죠. 이러면 그냥 이 뒤로 가서 죽였어야 했는데 양차가 다 사망입니다. 이러면 이게 장구 부르면 공돌림이 되니까 많은 죽지만 순식간에 상 왔다리 갔다리 하다 양차 다 죽었네. 양차 패차 상점에서 포장 뭐 공항 돌림 되니까 먹고 장군 부르겠다 이런 거 같네. 지금은 이제 명파면 되죠. 지금은 그냥 명파입니다. 이거 하나 주면 되지.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상 나가서 대충 때려버리겠다. 상신줄 할게요. 상 나가가지고 양돌 다 쳐버리자. 양돌 다 쳐버리고 밀고 갑시다. 요걸 당기면요 요걸 치겠네요. 이쪽을 좀 공략을 할까 싶은데요. 마가 뜨자. 마가 떠가지고 때리고 가야 되겠다. 상 때리고 가서 먹으면 이쪽을 먹고 올라가야 되겠네. 가자. 마가 상 패고 먹으면 이거 먹고 자 맘대로 해라. 나중에 면포 잡으러 가는 수 있으니까요. 뭐 양도 또 올려 있고요. 이제 면줄 잡는 것도 나중에 면포 잡으러 가는 수도 좀 있고.
상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양덕도 걸려있고. 아, 이상을 걸었다. 이 명포잡으로 뜨는데. 명포잡으로 먼저 갈게요. 졸을 못 쓰니까, 이제는. 차가 먹으니까요. 아까는 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떴던 거거든요. 명포잡으로. 뜨고 싶었는데, 이 마가 있으니까 졸을 이렇게 쓰면서 막으니까, 그래서 안뜬 건데, 마가 빠지면 상이 뜨죠, 이제는. 명포 달라고. 대구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포로 앞으로 능력 살려야 되고요. 뭐, 양도 치면서 갑시다. 대충 먹고, 대회도 잘못 나가는 이 마당에. 상이 빠져가지고, 다시 차가 이졸 노릴게요. 이졸 노려주고. 다음에는 병 쓰면서, 포 올리고, 마 걸리고, 양방 걸리거든요. 이병 움직이면. 이 차가 있어가지고. 일단 또 먹으면서, 외통 선수 걸렸고요. 차장군 외통이죠. 살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이제 졸 쓸어가지고, 죽이면서 마 달라고 하고. 나중에 상이 이런 자리도 좋거든요. 장군수. 마 빠지면 상장이 나오는 자리라 가지고. 무우라. 마네나. 말을 먹고 나면 여기 이제 이런 자리 뜨면서 그냥 공을 내리셨네. 뽑읍시다. 말은 못 참지. 다른 거는 참아도 말은 못 참지. 상이 뜨고요. 눌리면 죽으니까. 그러네, 얄미운 상, 이거 끝까지 살았네. 생명력 좋다. 욜로 갔다, 욜로 갔다, 욜로 결국 살았네. 얘보다는 궁이 먼저 죽겠다, 그죠? 차장군의 포로 먹으면은 장군의 외통이죠. 공보도 올라갑니다, 상장이니까. 차장군의 포로 먹는다. 차장군의 궁이 못 올라오죠, 여기. 한길이니까. 잘못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살을 빼더라도 똑같거든요. 궁이 못 돕니다, 부상이라 가지고. 장군 부르고 먹으면 장군이 목까지 외통이 되는 거고 뭐 다른 걸 뚫어달라도 지금 방법이 없죠. 이상을 잡을 기물이 없으니까 뭐 없죠. 뭐 이렇게 두더라도 장군이 똑같죠. 먹으면 장군 못 가니까 꽥. 잘 놓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고 화살표 키니까 이러나? 같이 찾기 확보해 보고 마진 줄 기마진 줄 업데이트 받은 것도 없는데 명포 해볼게요. 상이 나서 병 들라고 했는데 중앙으로 당기는 포진도 보겠습니다. 아태원님 어서 오세요. 아, 포가 차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포 넘겨주고 상이 벼돌 나가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라인 잡아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한번 모아주고요. 차가 이렇게 세 번째 라인 잡아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나와서 양찹새 공격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올려서 두고요. 차가 나와서 양찹새 공격 귀상이 나가서 이렇게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못 가게 상이 한번 진출해주고 뭐 이런 자리 놓으면은 차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아니 올라가서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귀상 정도 나오실 것 같고요. 여기 때리고자 이 귀상이 나오면은 병을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중앙으로 법규 포지션 두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요 병을 띄워가지고 상으로 차를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렇게 와서 이렇게 잡으러 온 수가 좀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두고요. 못 때리게끔 두는 게 이런 형태가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선수일 때는 이렇게 두지 마세요. 선수일 때는 공격을 해야지 수비적으로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후수니까 이렇게 두는 겁니다. 후수니까. 선수는 이런 형태로 갖추면 안 됩니다. 가. 이거는 차가 올라가 버리지 두지 않습니다. 상을 달라고 버리지. 가라 너 집에. 양차합세 오려고 하니까 가라고 먹어본다. 야, 이차 죽지 않나? 이차 죽을 것 같은데. 올릴게요. 쓸면은 이제 포장물이 차 떨어집니다. 야, 이거 차 죽겠네, 보니까. 갈 길이 좀 없거든요. 다이아 할것 같다, 이거. 차 죽었죠, 지금? 상호 차 달라고 하고. 네, 초차 이거 죽었습니다. 갈길 없거든요. 밀어서 달라고 하고. 변으로 가면 포 넘기면 결국 다입니다.
뭐 본인이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는 그거는 모르죠 뭐. 폰에게서 차 달라고 하고. 차를 죽었죠. 그냥 얘는 지금 안 먹어도 됩니다. 얘 죽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살릴게요. 얘 아깝잖아. 병 포로 때리면 죽으니까. 이게 뭐죠? 사치겠다? 아니 뭐 상의 때문에 장군? 여기 한번 때려볼게요. 모르겠다 그냥. 사 먹겠다 물어보고. 근데 상으로 사치면 차가 먹으면서 뜰게요. 마가 병짓게 주니까. 여기 사 걸려있고요. 먹으면 마가 상침이 되겠죠. 마장 부르신다 이런 건가? 공이 못 내려가니까 마장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비바로 막지를 모았거든요. 차가 떨어지니까.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치려고 하는데 마장수, 상대 마장수 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상위사가 당장 마장 못 부르거든요. 마가 먹으면은 이 상장이 나서, 아, 까다롭네, 이것도. 먹으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상 먼저 치면은 상장에서 이마못 뜨거든요. 그냥 졸로 이렇게 먹으면 포에서 또이 마가 걸리네요. 그런 걸 지금 다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줄기 좀 해볼게요. 공을 이쪽 돌리면 포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니까 일로 돌려도 되긴 한데. 에이, 일단 먹어, 몰라. 아, 이거 먹고 생각하자. 장구 부르면 뭐 일로 돌려도 되겠네. 저거 안 되면은. 차를 줘버릴까요, 그냥? 이차 먹었는데. 아니면 천공해볼까요, 그냥? 천공은 너무 무리수인가? 일로 돌리면 이제 마가 떠서 포 노린다. 공을 일로 돌리면 되겠다, 그죠? 상장도 있고 이러니까. 포장 부르면은 병을 이렇게 쏘로 되니까. 좀 위험한 형태긴 한데, 방비가 될것 같아서. 병이 있어가지고, 뭐 상도 있고 해가지고. 쓸면서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이거 먼저 먹을게요. 차로 먹어야죠. 마가 병짓게 주니까 마 달라고 하고. 그쵸, 이렇게 먹을 겁니다. 그때 그냥 얘를 먹을게요. 차부터 먹고. 그 다음에 기마 갈게요, 기마. 그래야 공이 좀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먹고 안 되겠죠, 폰데. 차가 죽었는데. 기마를 이렇게 막아주고. 그래야 공이 돌 수가 있으니까요. 공이 이렇게 돌 수가 있으니까. 포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니까. 차마를 묶어놓고 둘 수도 있지만, 그냥 공이 도는 안전한 형태로 만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뭐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이미 뭐 10점 정도 이기고 있는데. 공만 이렇게 돌리면 뭐 상대 뚫기 없어가지고, 포가 있어가지고, 이 마가 있어서 공이 못 돌고, 좀 부동인 형태니까 이런 건 항상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뭐 외통으로 한 방에 훅갈 수가 있어서, 해소를 해줘야죠. 그럼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먹으면 이제 뭐 마가 때리면서 뭔가 죽겠다는 건데 마를 죽일게요. 마를 죽이고 먹겠습니다. 묶어놓죠, 차마를. 묶어놓고 마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마 빠져가지고 차가 올라가서 마 잡으러 가. 이상 먹으면은 마가 뜨면서 차가 마 노리고 이런 거 누르려고 하셨던 건데 마 상대도 해줄게요. 마 상대도 해주고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라고 하고요. 이제 마가 빠져가지고 아, 마 빠지면 이게 치는 수가 있구나. 여기 죽이는 좀 아깝네. 당겨봅시다. 이마 뜨면은 차 때려버리니까. 이마 지금 하는 천천히 거 말씀 없으니까 드려요. 나가가지고 교환 붙여버리고요. 차가 올라가서 마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먹으면 먹고 난 뒤에 아 저렇게 그러면 올라가서 여기부터 먼저 해소할게요. 이 차가 못 뜨거든요. 마장이 나가지고. 먹으라고 하고 여기를 먼저 노릴게요. 자, 가라. 먹으면 이거 먹게요. 이 마가 더 비싸니까. 뭐 어차피 뜨지 뭐하죠. 뜨면은 마가 떨어지니까 뜨지 뭐하거든요. 그럼 다시 마를 살려주고. 제 마를 살려주고. 이마 뜨면은 그냥 차 치니까. 아, 저렇게? 그러면 뭐 요렇게 둬야 되네요? 마로 받아야 되겠네? 여하, 까다롭네, 이거도. 마가 뜨면 차부터 일단 먹으니까요. 상대 차부터 먹어야죠. 이포 차를 먹을 수가 있지만 상대 차부터 일단 먹으니까. 다음에 병 잡으면서 이포 좀 쫓아야 되겠네. 이 기분 나쁘네, 이거. 포가 앞으로 넘으면 그냥 차가 맞대리죠. 가, 빨리, 딴 데. 나 먹고요. 봐달라고 하고. 가라. 다시 마가 뜰게요. 마가 공격을 좀 가야 되니까. 다시 마가 뜨고.
조를 이렇게 못 쓰니까요. 열어가지고 나중에 돌진하는 거 그런 거 노려야 되겠다. 일단 장구 불러야죠. 마달라고 하고. 양말을 막 날려버리고 싶은 뭐 그런 충동도 막 일어나네. 이마 때려버리고, 아, 포로 먹는 수가 있구나. 지금 안 되겠네요. 포로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자, 10개 만들면서 교환 붙입시다. 나중에 돌진이는 외통도 좀 보는 거거든요. 포가 있으니까. 이마 뜨면 이제 외통 이런 것도 볼 겸. 자, 먹고. 마가 들어가면 되죠. 마가 치면은 상으로 보면서 상대 포가 먼저 걸리거든요. 마가 이렇게 하고요. 먹으면서, 먹으면 포로 이렇게 친다, 이런 건가? 일단 보겠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일단 칠 수는 있겠네요. 일단 볼게요. 아니야? 밀고 내려오셨다. 들어갑시다. 이마 때문에 이 차가 못 뜨니까 궁 한번 내려버릴까, 그냥? 괜히 그냥 뭐 3초 마음대로 해보라고 지금 남았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닥 좋은 형태 같지가 않아서 궁을 한번 내려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올라갈게요. 밀어서 죽이는 수. 밀어서 죽였을 때 상태도 조리 내려오네요. 밀어서 죽이면 포로 먹으면 먹으면 되고 차로 먹으면 여기를 먹으면 되고 그런 거둘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죽일게요. 뭐 2% 쳐도 마찬가지로 여기 먹을 수 있으니까 가자. 그렇죠.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나 장군 한번 때려놓고 먹는 게 낫네요. 먹고. 다음에 뜨면서 마작 나오니까. 네, 차장부터 때려놓고. 아, 저렇게 먹는다. 이러면 장군 쳐서 여기를 먹어도 되거든요. 여기를 먼저 먹어도 되고요. 차장 불러놓고 차가 말을 때려야 되죠. 차장을 부를게요. 공 내려가겠죠. 그때 차가 말을 때릴게요. 그러면 먹으면 여기 통이거든요. 안 먹어도 앞장 못 부른구나. 소리 있어가지고. 일단 먹고. 먹으라는 거죠. 외통. 상 뜨는 수도 있었구나. 상이 먼저 뜨는 수도 좋았네요. 네, 잘 넣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청구했을 때이상 뜨는 수도 선수네요. 차가 사 때리면서 양수겸장 외통이니까. 그죠? 상장. 지금은 상장 몇이 막 했지만 차가 사를 치면서 상장 몇이 뚫리고 외통수 겸장이 되니까 상이 뜨는 것도 선수이긴 했네요. 돌진이니까. 그러면 뭔가 응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못 뜨거든요. 이게 이렇게 외통 나오니까. 아, 멱을 치면 돌진이구나. 여기 뜨는 것도 좋네요. 여기 뜨는 게 낫네. 여기 뜨면은 멱을 막으면 그냥 외통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네. 이 장면이 더 좋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